오늘 고백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분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지금. 네, 태양 씨인데요. 그분과 저는 정말 악연인 것 같기도 하고 상극이에요. 굉장히 태양 씨가 이렇게 순수해 보이고 착한 남자, 부드러운 남자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는 여자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굉장히 장난꾸러기예요. 장난을 쳐도 무슨 자기가 초딩도 아니고. 아니, 제 목을 막 쩌르고 연습실 바닥에 막 굴려요, 저를. 아니, 산다나 씨의 목을 쪼르고 굴린다고요? 네, 그게 자기 나름 뭐 좋아하는 누나에 대한 애정 표현이겠지만, 그것도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하필 몸이 아픈 날이었는데 태양 씨가 또 눈치 없이 오더니, 이러면서 막 굴리는 거예요, 저를. 그래가지고 울면서 막 화장실로 뛰어들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예, 정색을 하면서. 네. 이게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두 분이 연예인이 아니셨다면 SOS에 가도 뭔가. 네. 태양 씨가 정말 인기가 너무 좋으시지만 저한테는 빅뱅 중에 인기 꼴등이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따르릉. 태양이가 신곡 뮤직비디오 찍거든. 네가 여자 주인공이야. 네가 치면서 상큼한 거 맡고 있다네. 뚜둥. 뚜둥. 효과 한번 해주세요. 저 효과 한번 승리 씨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네. 그거 하래요? 아니, 제 스타일대로 사랑스럽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아, 뚜둥. 뚜둥. 선생님께서 왜 하필, 왜 하필 나야. 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노래를 들어보고, 저밖에 없구나 싶더라고요. 왜냐면 노래 가사가 나이가 많아도 어려 보이는 여자. 나이가 많아도 어려 보이는 여자. 아, 이 나네? 치마보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치마보다 청바지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여자. 아우, 이거 딱 나네. 햇살이 저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무 연습을 갔죠. 근데 이 안무 자체가 워낙 스킨십이 많고 서로 막 구비적대고 막 그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태양 씨랑 어색하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 CCTV로 사장님이 그걸 보셨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아, 리액션이 없길래. 네, 리액션 다소 독특한 그런 이야기 스타일로 또. 그러더니 잘한다. 아니, 제 마음도 모르시고 자라야, 아, 그거 좀 끈적끈적하게 해야 돼. 아, 태양이 몸 만져. 네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태양이 몸 만져보겠냐. 전 속으로, 아, 만지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태양군이 또 눈치 없게 불을 지르네요. 얼굴도 이쁜, 몸매도 이쁜 이런 노래인데 몸매도 이쁜? 그건 아니잖아. 제가 볼륨감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아니 대놓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요. 뭐 자기 몸은 뭐 좋은가. 아, 몸 좋네요. 네. 좋아요. 몸은 좋아요. 사라 씨, 태양 씨 몸은 참 좋아요. 좋죠. 나도. 사랑 당일 날. 그런데 또 태양군이 몸매도 이쁜 그건 아니잖아. 막 이러는 거예요. 완전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열내면 안 돼요. 피부까지 늙어요. 열내면 안 돼요. 네, 근데 그날 또 하필 의상이 섹시한 그 까만색 몸에 딱 붙는 원피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일리스트가 걱정이 됐는지 의상을 입으러 가는데 뭘 하나 툭 주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스타일리스트가 준비한 산다라의 비밀 경기! 비밀 경기! 그게 뭐야?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요. 예. 아, 스펙탈스 스페이스. 그게 뭘까요? 그 얘기가 과연 뭘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바로 저를 섹시하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것! 뜸을 들여야 돼요.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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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둥. 뽕입니다. 뽕입니다. 뽕이요? 아니, 산드라 박스가 뽕이요? 네, 뽕입니다. 그게 보통 쓰는 뽕이 아니라 그 저희끼리는 엉뽕. 엉뽕이라고 하는데 엉덩이 뽕. 엉덩이 뽕? 네, 엉뽕. 그 약간 빳빳한 재질에
속바지 같은 건데 거기 엉덩이가 달려 있어요. 아니 이거 속바지에? 네. 이런 거 있어. 그때 고민을 했죠. 이거 내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오늘 볼륨감을 위해 참을 것인가. 버려야 되나. 입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죠. 티가 날까봐 처음 입어본 거라서 쭈삣쭈삣 나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도 다라 오늘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정도? 마치 물건으신 사장님께서 모니터를 하시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사장님이. 네, 뭐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사장님께서 다라가 오늘 몸매가 좀 되는데 산다라 이렇게 섹시한지 참 알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저도 굉장히 칭찬을 받아서 자신감이 그냥 뿅뿅 생겨난 거예요. 네.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싶었는데 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박범 씨 도와주시겠어요? 네. 약간 이게 태양 씨가 제 피아노를 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 배를 만져보더니 누나 배가 왜 이렇게 땅땅해?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했죠. 걸린 줄 알고.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뭐가 땅땅해? 여자들은 다 땅땅하다고 원래 배가.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안무 선생님께서 즉석으로 그럼 태양이가 다라 엉덩이를 한번 살짝 치는 그런 안무를 한번 넣어볼까?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엉덩 넣는데 뚜둥. 하긴 어쩌겠어요. 말을 할 수도 없고. 근데 한번 치더니 태양 씨 표정이 약간 이상해요. 약간 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고 눈빛이 막 이상한 거예요. 태양 군이 저한테 오더니 조용히 묻더라고요. 누나, 운동 많이 했나 봐. 근육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엉덩이. 고형물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오늘 이쯤에서 태양 군에게 영상 편지를 날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 스탭 여러분들이 산다라양의 그 실제 그 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지금 방송을 보면 YG가 지금 뒤집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영배야. 영배야. 본의 아니게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내가 뭐 네 뮤직비디오에 이쁘게 나오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길 바라고. 네, 그리고 사장님 그리고 YG 모든 분들. 네. 그날 제 몸매는 뽕이야! 잘한다. 과연 이 얘기 당 심장으로 등가할 수 있을까요? 과연! 두둥! 야!